처음에는 장정 역할, 남자 충동의 장정 역할을 받고 아 정말 좋은 기회, 저 배우로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. 작업하면서 진짜 여기 연출님과 또 여기 박혜수 또 선후배들 여기 연극하시는 저희 모든 배우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연극을 희곡을 보고 이 작품이 무대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봐봐 읽어봤거든요.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연극이라는 게 과연 연극 예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? 예전에 한번 호기심에 한번 대학을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어떤 곳인가 한번 구경을 왔다라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연극이라는 걸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이 작품을 통해서 들었어요.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투리요. 네, 여기 영희 누님이 이제 전라도 못 보셔서 개인적인 이제 지도를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워낙에 이 그 희곡 자체에서 굉장히 그 이 대사 자체들이 굉장히 맛깔나게 전 잘 모르지만 전라도에서 전라도 말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맛있게 쓰여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대본 위주로 대본에 주어진 그 뉘앙스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누구나 언니 누님이나 배우분들이 좀 서로 나누면서 연습해 하고 있습니다.